겨울철 비닐하우스에서 난방용으로 쓰는 면세용 등유 가격이 1년 새 70% 가까이 오르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면세유 추가 예산 지원에 나섰는데요.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0제곱미터 규모 비닐하우스에서 국화꽃을 키우는 정윤재 씨. 내년 봄 출하할 꽃가지를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겨울에 새순을 틔우려면 지금부터 실내 온도를 영상 2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보일러를 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올라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하루에 20만 원 정도 더 들기 때문입니다. 고온 장보를 하다 보면 한 20도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맞추려면 하루 쪽에 한 50만 원 정도 인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베라와 장미 재배 농가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꽃을 키우기 위한 적정 온도 20도를 유지하기 위해 밤새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하루에만 300리터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한 20도씩 이렇게 줘야 되는데 주고 있으면서도 지금 떼고 있어도 계속 빚만 늘는 거죠. 지난해 800원대였던 면세 등유의 평균 가격은 지난달 1,400원대로 70% 가까이 뛰었고 경유와 휘발유도 60%와 40%씩 올랐습니다. 겨울철 난방을 하는 경남 지역 농가 10곳 중 7곳은 기름에 의존하는 상황. 경상남도는 추경 예산 160억 원을 편성해 올 3월부터 사용한 면세유 절반에 대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의 규모나 한시적인 지원책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화해 농민들도 면세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